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조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부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다수 집단 감염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와 숙박시설의 사적 모임 제한과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합니다.